안녕하세요. 골프에 미치다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뭐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그런 내용의 레슨들 열심히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론 제가 하고 싶은 레슨 두 개 더 남았어요. 태풍 스윙도 남았고 절대 스윙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루한 느낌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제목을 붙일 겁니다. 드라이버 20m 순식간에 늘리기, 아니면 30m로 할까요? 제가 영상을 찍고 나서 제목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를 순식간에 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지금까지 드렸던 그러한 레슨 패턴과는 완전 다르다 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소위 저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정통이라는 거에서 벗어난 아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히트를 치고 있는 스윙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최호성 프로가 하고 있는 피싱 스윙입니다. 일명 낚시타법이죠. 근데 낚시타법이라고 불리는 데에는 그 모양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그 스윙의 메커니즘은 다른 데 있어요. 그 스윙의 메커니즘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회원분들에게 당장 거리를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이 들어올 때는 이 레슨을 사용을 합니다. 제가 이름을 뭘로 붙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X스윙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X라고 하면 틀렸다는 얘기인가? 뭐 X팩터도 있는데 뭐 이 X 틀렸다고 할 건가? 아니면 크로싱 스윙?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X스윙이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지금부터 들으시면 아시게 될 거고요. 제가 이 레슨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전적으로 여러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되는 스윙 타법이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 레슨은 물론 이거와는 약간 다르게 실전적으로 만나 뵀을 때는 레슨을 드립니다만 처음으로 아마 공개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정통 위주의 골퍼들이 이걸 보고 이병욱이 나류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입문 초보자를 위한 레슨 굉장히 정석적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도 합니다 라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X스윙은 비거리를 늘리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최호성 프로가 어떤 식으로 공을 치시냐면 여기에서 어드레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그 타워를 봤을 때 우측으로 이렇게 돌아서요. 우측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돌아서서 공을 어떻게 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공을 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측으로 출발을 하다가 왼쪽으로 돌아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스윙을 할 때 분명히 셋업을 우측으로 합니다. 그리고 타겟은 있지만 이제 저쪽 방향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칠 때 우리는 이 중요한 원리보다 그분이 하는 이런 동작 이런 동작에 집중을 하면서 뭐 물고기를 낚아채는 동작 같다 뭘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는 그 동작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 그분이 개그맨도 아닌데 그리고 인터뷰할 때 보면 굉장히 묵직한 상남자입니다. 그리고 실제 라운드 할 때도 굉장히 선후배들한테 이해 깍듯하고 그리고 후배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선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우측으로 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을 치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동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이 원리는 뭐냐면 최호성 프로뿐만 아니라 이거는 최호성 프로의 스윙은요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되는 게 막 이런 거 말고 우리가 그 원리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백스윙이 원래는 굉장히 잘 됐을 거예요. 그분도 백스윙이 굉장히 잘 됐을 텐데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국 나이로 47인가 48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 보통 4, 5년 전쯤에는 아 내가 지금 애들한테 애들이라고 하면 후배 선수들이죠. 거리가 지금 밀리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페이드고 뭐고 그때 이제 선택 옵션이 아니라 일단은 거리를 내줘야 세컨샷을 동등하게 쳐서 그린 공략에 유리한 뭐 그래도 좀 동등한 위치에서 공략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 스윙 타법에 대해 왜 이걸 X스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냐면, 정상적으로는 백스윙이 90도 이상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가고 쭉 가서 타겟 방향 쪽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 해주고 피니시 나가는 형태가 이루어지죠. 일반 선수는 백스윙 쭉 들어가고 와서 치고 여기에서 이 정도의 피니시의 유연성을 보여주는데, 백스윙이 일단 작아지니까 스윙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백스윙이 작아지는데 팔로우스루까지 작아지면 안 되겠다. 그럼 팔로우스루를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운데에서 타겟 쪽으로 서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백스윙이 작아서 팔로우 크게 하세요 해도 이런 식으로 이쪽 타겟 쪽으로 팔로우를 크게 하지 내 뒤쪽으로 크게 할 생각은 못해요. 왜냐하면 공이 다른 데로 빗나갈까 봐.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우측으로 한번 서가지고 공을 쳐보세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똑바로 쓴 걸 생각하면 여기서도 이렇게 쳐야 되는데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뒤로 돌리는 습관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공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뒤로 돌리는 습관이 나와요. 악성 훅이 나오건 어쨌건 이렇게 감기는 공이 나와요. 왜요? 왜 그럴까요? 죄책감, 일종의 의무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타겟으로 어떻게든 스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분명히 셋업을 하면 내 스윙의 끝은 이쪽인데 이쪽까지 한 20도, 30도 정도의 더 양을 더 돌리려고 노력을 해요. 심지어 최효성 프로는 이렇게까지 돌려요. 왜? 몸 회전을 더 많이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원리를 이용을 해서 부족해진 백스윙을 팔로우스루의 크기로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번 한 편으로 끝내게 될지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한 연습법을 가르쳐 드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 원리에 대해서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른쪽으로 틀어서 쓰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일단 똑바로 서서 X스윙을 해봅니다. X스윙을 해요. 그러면 X스윙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왜 X라는 이름을 붙였냐면 내 어드레이스 서 있는 이 모습과 같은 방향으로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가로질러서 스윙을 한다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크로스로 들어간다는 개념으로 스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똑바로 섰을 때 타겟과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똑바로라는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섰건 간에 무조건 이 스윙은 내 몸 뒤쪽으로 몸을 크로스 시켜서 X자 형태가 만들어져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몸이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떻게든 뒤쪽으로 훨씬 더 과하게 뒤쪽으로 돌리는 거죠. 자, 그럼 똑바로 섰을 때 이런 식으로 뒤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회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리고 보통 날아가는 거리보다도 훨씬 더 긴 거리를 내보낼 수 있다는 건 뭐 여러분들이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연습 방법 1단계, 똑바로 섰을 때 뒤쪽으로 크로스 스윙을 하는 거예요. X스윙은 사실은 크로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통 미국에 가면 이렇게 도로가 교차되는 데는 XING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X는 크로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 똑바로 놓고 뒤쪽으로 이런 식으로 치는 거죠. 뭐 잡아당겨도 되고 어떤 형태도 좋아요. 그러면 쭉 왼쪽으로 잡아당긴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타겟을 어느 정도 목표로 삼지 마시고요. 그냥 또 우측으로 뭐 이렇게 서도 돼요. 이렇게 섰으면 이쪽으로 크로스윙이 되겠죠. 또 무조건 타겟과 소통을 하려고 하지 말고 어드레스를 했으면 내 몸 중심으로 뒤쪽으로 크로스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크로스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여러분들이 거리를 나가는 걸 보세요. 평소에 제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아시죠? 근데 지금 숫자가 188이 찍혀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저는 지금 뭐 타겟으로 보낼 생각도 없었고 아마 이렇게 선다면 또 이쪽으로 칠 거예요. 또 선다면 이쪽으로 칠 거고 이렇게 선다면 또 이쪽으로 제가 칠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우측으로 뭐 대충 서죠 뭐. 이렇게 한 상태에서 타겟이 어디다라는 생각보다는 무조건 나는 내 스윙을 뒤로 돌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우측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해서 돌아 들어오고 기본적으로 큰 힘 들이지 않아도 170 이상이라는 숫자가 제 기준에서는 찍혀요. 그럼 여러분들이 평소에 저는 평범하게 칠 때 한 160 정도 치는데 한 10 이상의 숫자가 더 찍히거든요.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에서 가고
이런 식으로 돌려요. 근데 여기서 뭐 발이 나가고 안 나가고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드라이버로 가보겠습니다. 드라이버도 일단 똑바로 서서 똑바로 서서 잡아 당겨지는 스윙을 먼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은 이제 타석 그 매트 귀신에 굉장히 길들여져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을 앞으로 보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든 크로스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뒤쪽으로 크로스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윙에서 보더라도 오 상당히 좀 과하게 보이긴 하지만 좀 약간 꼬아서 치는 느낌이 든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똑바로 그 제가 치는 동작을 들어가게 되면 왼쪽으로 날아갔었고 그럼 조금 이제 우측으로 쓰는 거예요. 아무래도 드라이버는 그 원심력이 크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크로스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측으로 밀리다가 지금 어때요? 가운데로 살살 들어오죠? 그래서 거리도 지금 크게 제가 세게 친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도 256이라는 숫자가 찍혔고 그 다음에 또 공을 칠 때 그 물론 이거는 기본 편이고 제가 응용 편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레슨을 진행을 해 드릴게요. 응용 편에 대해서 진행을 해 드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크로싱 스윙, 크로스 스윙이라는 거, 엑스 스윙이라는 건 내 몸의 뒤쪽으로 공을 날린다. 그러면 그렇게 스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날리지 못할 때 응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응용하는 동작은 제가 이 기본 편이 끝나면 여러분들께 레슨 한 편을 더 잡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최우성 프로가 하는 이 스윙이 그냥 피싱 스윙이다 어떤 거다라고만 소개가 됐지 정상적으로 어떤 원리로 지금 쳐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소개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분명 우측으로 출발을 해도 가운데로 들어올 건데 이런 액션이 취해지는 경우가 있죠. 여기에서 딱 갔는데 이렇게 쳤는데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들어오긴 들어와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 생각했던 것보다 덜 들어올 때 막 이렇게 해라 들어와라 이제 이런 그 액션이 취해지니까 굉장히 우리 그 골퍼들 사이에서는 재밌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근데요 이건 정말 소위 그 저는 최호성 프로의 용기에 굉장히 박수를 치는데 만약에 그렇게 쳐서 매번 예선 탈락을 했더라면 무시를 당했을 텐데 지난해 말, 그러니까 2018년도 말에 JGTO에서 또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인간 승리인 거죠. 그러면 인간 승리가 아니라 그 스윙이 어찌 보면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다. 자, 다시 우측으로 돌았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공을 앞으로 치는 게 아니라 내 등 뒤쪽이죠. 등 뒤. 지난번에 등대 스윙도 보셨죠. 여기에서 이렇게 뒤쪽으로 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윙은 다 했지만 공이 들어 나갔다가 들어와서 이번에는 261이라는 숫자가 찍혔어요. 그리고 심지어 라인 한번 보세요. 지금껏 그러면 저도 이걸 바꿔야 되나? 이런 라인도 잡히고 거리도 잡혀요. 피싱 스윙이라고 하는 건 그분 최우성 프로의 피싱 스윙이지만 실제로 저는 이 스윙의 명칭을 앞으로 크로스 스윙 또는 엑스 스윙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 몸 앞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내 몸 여기에서 딱 서면 내 몸 뒤쪽으로 치는 거니까 라인 잡히는 거 보세요. 그러면 이 정도의 각이 잡힌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이렇게 서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는 거에 대해서 터부시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잡혔으면 내 뒤쪽으로 쭉쭉 감을 수 있잖아요. 그럼 더 봐도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거리에 대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거리를 20에서 30m를 늘릴 수 있는 스윙이라고 했지 여기서 정확도 훈련은 제가 이것도 응용편에서 알려드릴 건데 백스윙에서 그 답이 나와요. 지금 팍팍 감기지만 지금 라인을 쭉 보면 어때요? 방금 전에 라인과 지금 라인이 다르죠? 백스윙에서 라인도 급격하게 꺾을 수 있고 완만하게 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으니까 크로스 스윙 최우성 프로가 시도를 해서 알려지긴 했지만 제 회원들께는 지난번부터 아주 오랫동안 타협을 통해서 허락을 받고 레슨을 해드렸던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좋은 스윙입니다. 그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더 멋있는 스윙은 여기에서 똑바로 서고 크로스 스윙을 응용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감는 연습을 하고, 물론 제가 생각한 것보다 왼쪽으로 많이 감겼어요. 여기에서 크로스 스윙이지만 여기에서 이제 그 똑바로 서서 하는 것 중에 어려운 건 우측으로 내 몸을 틀어놓고 크로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응용 동작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나중에 시간을 잡고 가르쳐드리고, 일단 오늘은 X스윙이 무엇이다, 크로스스윙이 무엇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니까 정말 거리에 배고픈 자들이요, 한번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툭 때려도 이렇게 해서 라인이 잡혀서 들어가죠. 그 지금 악성 훅같이 보이지만 악성 훅은 완만한 훅으로, 완만한 드로우로 바꿀 수 있는 건 백스윙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한번 연습해 보시고, 좀 공이 막 살아서 막 돌아다니는 느낌이 들겠습니다만, 그래도 갑자기 늘어난 비거리에 대한 기쁨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다 아시죠? 여러분들 뭐 요즘 상당히 제가 그 많은 양의 레슨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 캐치업을 하는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 영상들은 쭉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해결이 되면 다음 거 보시고, 해결이 되면 다음 걸 보셔서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지, 한 번에 막 계속 습득하시려다 보면 지금 몇 분 정도는 채해서 채했다고 영상이 올라오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